안녕하세요. 3분 머신러닝 기초 이론 연구 소프트맥스 함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시그모이드 함수처럼 0, 1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예측해야 될때 실제 그런 경우가 더 많겠고요. 예측의 경우는 사용하는 함수가 소프트맥스입니다. 자, 우리가 로지스틱 클래스파이어에서 A라는 것인지 인식을 하는 것을 한번 트레인 시킨다고 해봐요. 그래서 우리가 X로 이제 A가 들어가면은 Weight W 값과 Y 절편 B 값을 통해 가지고 훈련을 이제 시켜주게 되겠죠. 그래서 Y 값이 나오면은 아 이게 A다, B다, C다 이렇게 맞추는 것을 어떤 값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. 이렇게 어떤 값이 나올 때이 값이 이제 2, 1, 0.1 이렇게 나왔어요. 이좀큰 숫자죠. 이 숫자를 우리가 원하는 거는 확률적으로 그리고 다 합쳐가지고 1이 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? 그래가지고 2는 0.7. 지금 A일 경우가 제일 큰 거거든요. 그 다음에 B일 경우는 0.2. 다음 C일 경우는 0.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없을까? 그것을 연구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런 큰 숫자를 확률적으로 지금 보면은 0.7, 0.2, 0.1 이게 확률이죠. 0, 이런 확률적으로 표현해줄 수 있게 해주는 게 소프트맥스 함수입니다.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표현되는 건데요. 자, 이렇게 확률로 나온 거는 합쳐진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1이고, 그죠? 그 다음에 나오는 숫자는 0과 1 사이로 표현될 수 있으니까 참 아름답게 정리돼서 표현이 되는 거죠. 이렇게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하면 우리가 나오는 결과값을 확률로 표현해 줄수 있게 됩니다. 자, 오늘은 소프트맥스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정리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값을 확률로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소프트맥스 함수입니다. 그래서 A일 확률이 0.7이다. 이렇게 딱 확률적으로 알아낼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. 감사합니다.